그리고 세컨으로 참여했던 옥내용 선수의 모습도 보였었고요. 지금 현재 WG FC의 챔피언인데 오늘은 세컨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자, 5경기. 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제5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MMA 룰로 치러지는 5분 2라운드 경기고요. 라이트 헤비급입니다. 아, 이 정말 이번 경기 아주 비중 있는 두 선수가 참가를 하겠습니다. 아, 홍선호 선수 그리고 성유 거의 띠동갑보다 더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두 선수인데 자 오늘 정말, 하지만 도복이 오늘은 없단 말이죠. 네. 아 운동 많이 했네요. 몸이 네. 저랑 한 살 차이거든요. 네. 아 몸 좋아요. 준비 많이 했어요. 네. 타격 운동도 네. 타격 훈련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산의 명문 체육관님 이제 사이코 피플스 체육관에서 그래도 듣기로는 킥복싱도 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아, 어렸을 그렇군요. 때. 네. 자 먼저 블루 코너 홍 박사 홍선호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마천 거여 와이어 주짓수 소속이고요. 신장이 171cm입니다. 오늘 MMA 데뷔전을 치르는 홍선호 선수. 체중 차이가 좀 있긴 하고 체중 차이랑 신장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 극복을 얼마큼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자 이어서 주짓수 히어로 이 골든 라이온 소속의 성용 관장님 오늘은 성용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둘 다 데뷔전이잖아요. 네. 그다음 주짓수 간 격투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장 많이 될 거고 아무 생각 네. 없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트에서 매트가 아닌 저런 케이지에 올라가 링에 올랐을 때 굉장히 생각도 안 나고 좀 마음이 좀 초조하고 긴장됐을 건데 링이 파이팅이 시작되면 상대는 분명히 틀려집니다. 예, 네. 이번 경기는 김승훈 심판이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신장이 성용 선수가 홍선호 선수보다는 182cm니까 11cm가 좀 더 큽니다. 체중도 12kg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체중도 네. 좀 더 묵직한 성용 관장님이시고요. 오늘은 선수 성용 선수 진정한 무도 마스터의 도전. 네, 무도 마스터. 정말 뭐 이 외모도 네. 무도가 같잖아요. 네. 네. 자, 홍선호 선수 싸움 이런 다부진 모습입니다. 무도인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두 선수의 MMA 라이트 헤비급 스페셜 매치 1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레드 코너의 성용 그리고 성용. 블루 코너의 홍선호. 성용 선수 지금 화이팅 포즈가 약간 지금 좀 특이해요. 네, 좀 특이해요. 네, 지금 어깨를 흔들면서 좀 불규칙한 변칙적인 움직임인데요. 네, 데뷔전이고. 네. 자 홍선호 일단은 킥을 내면서 스핀킥 자 성용 일단 펀치로 한번 뿌려봤습니다. 성용 선수 좀 가도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네. 조금 약간 특이한 스타일이네요. 자 지금 프론트 킥이 앞면에 적중했습니다. 들어갔어요. 네. 프론트 잡았어요. 백 잡았어요. 백 이거 파트 목 잡았거든요 지금 리얼하게. 예. 리얼 축구 잡았어요. 자 일단 그라운드 여기서부터는 자, 이 성용 올라왔습니다. 선수의 그라운드 사이드. 기술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겠습니다. 하지만 홍선호 선수도 그라운드 기술 주짓수를 수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 공격과 수비 아무래도 주짓수로 가면 힘들겠죠. 그렇죠. 이 벨트 차이가 좀 있죠. 블루와 블랙이거든요. 블랙도 성용 그 선수는 블랙도 3단인가 그래요. 3단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정말 뭐 정말 이 갓 블랙이군요. 네. 그냥 블랙이 아니고. 뭐 띠도 있겠지만 네. 띠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풀 그 정도 풀을 검증된, 삼각 검증된 분이잖아요. 자 여기서 성용 기술을 합니다. 한번 봐. 아 지금 성용 들어왔어요. 아 여기서 서미션. 아 경기 끝이 납니다. 성용 선수의 승리입니다. 아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아 성용 선수 사이드에서 뒤로 계속 이게 바로 주짓수 힘이네요. 저같이 주짓수 일반인 시선에서는 네. 저런 기술을 잘 몰라요. 아 대단한 거예요. 무릎으로 누르고 네. 반대팔로 꺾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더 그 전에 꺾어야 되는데 엄청납니다. 상대를 안전하게 꺾어준 거예요. 네. 네 무릎이 발이 들어갔습니다. 시계에서 데미지가 있었고 그래서 입에서 출혈이 나기 시작했어요. 홍선 선수가 네. 등을 바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올라가죠. 아 좋죠. 자 이 장면에서 자, 올라가서 상각이 들어갔다가 팔이 나오니까 팔을 바로 꺾는 거예요. 저렇게 네. 성용 타이밍 왔습니다. 여기서 이 저는 이렇게 관절기 처음 봤거든요. 아, 네. 이게 지금 주짓수 마스터이기 때문에 네. 이게 그 관장들이 네. 학생들 가르치고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우는 기술이에요, 저게요. 아, 네 정말 MMA와 주짓수는 일맥상통한다면서 오늘 주짓수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성용 선수인데 오늘 MMA 데뷔전을 승리로 서브미션 승으로 화끈하게 끝냈습니다. 왼발 킥에
우리 홍 선수가 출혈 생기고 등 보이면서 약간 네.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 아닙니까? 아,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타격을 연습해서 타격으로 한 방 주고 그걸로 마지막 자기 특기로 마무리하고 네. 그다음에 마무리 짓는 오늘 우리 성용 관장님 이제 관장님으로 할게 이제 끝났으니까 관장님 네. 간호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모든 거를 네. 지금 네. 모든 기술을 네. 다 썼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얻으셨는데 지금. 아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는데 이 체육관 문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골든 라이언 소속이신데요. 네. 오늘 아마 이 성용 관장님의 이 엄청난 이 주짓수를 바탕으로 한 오늘 AF15 MMA 라이트 헤비급 스페셜 매치를 보면서 아마 많은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체육관에 좀 노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사실 지금 어린 친구들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아빠 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46살, 7살 아닙니까? 예. 자, 잠깐 성희용 관장님의 인터뷰가 네. 되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네, 네, 들어보죠. 네, 축하드립니다. 야, 첫 대회부터 정말 데뷔전이었는데요. 소감 한 달 정도 그렇죠? 사실은 올해 4만 6개월 그리고 지금도 대회하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제가 사실은 주짓수 대회에 만약에 국가대표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신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를 제가 조금이나마 보기 불편하게 오늘 시작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갖고 열심히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중에 저희 우리 가족, 와이프 그리고 장모님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도전하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AFC 박원준 대표님 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를 응원해주시는 여러 행제 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저의 의행제 김성모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한 번 방구산 그 한국의 대표님 방구산 선배님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피플 사이코 피플 가족들 그 다음에 우리 골든 아이씨도 너무 긴데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성용 선수 너무 길어요. 이름이 나를 보고는 못하면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 시간을 공부하고 말씀을 그때 해주셨는데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에게 이번 AFC15의 새로운 도전이다. 그리고 인간은 도전하는 동물이고 나 스스로 해보다는 멈추고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기의 포부를 내셨습니다. 앞으로 주짓수 히어로라는 일에 걸맞게 앞으로의 포부, 앞으로의 목표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기회를 주면 저는 사실은 루스의 체육관 관장이 주짓수와 끝났을 격투기라는 헬스 모든 관장이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TV 뉴스에 오지만 슬픈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뵙고 뭔가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라고 생각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멋진 승리로는 서민영 선수 만나봤습니다.